아까 공지해드린 대로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겨서, 고장난 것보단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냥, 청각으로, 시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택했고요. 구약의 신약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엘리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일곱 동사를 선포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앞에 부분은 서론이고요. 모세를 부르시는 서론이라면, 이제 이 본문의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7절, 8절에 일곱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 구원의 여정.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각 개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일곱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은 이 일곱 동사에 대한 이야기, 모세 엘리엘에 대한 얘기보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신구약 성경의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십자가 사건까지 이 모든 것을 일곱 동사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놓은 이 일곱 동사를 오늘 이해하는 그리고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일곱 동사를 얘기하기 전에 이게 모세의 소명이에요. 40년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자라다가 문제가 일어나 도망가서 이드레의 집에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40년간 양을 치면서 80세 되던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뭐 일부러 올라간 건 아니고요. 양을 치러 호렙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영적 전쟁에서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하나가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도망가게 되죠.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호렙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근데 거기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따집니다. 하나님, 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아있습니까? 그렇게 항변을 할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첫째가 바람, 아주 세찬 바람,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그 태풍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진이란, 막 돌이 무너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온 사방이 흔들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날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세 번째로 불이, 시퍼런 불이 그 모세 앞에, 엘리야 앞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퍼런 불,
가운데도 요한은 계시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음성이. 그 음성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데 엘리야에게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거예요. 소리는 정말 미세한. 이 미세하다는 것은 데시벨이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소리인데 엘리야의 귀에만 들리는 소리.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게 따바르입니다.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인데 그 소리를 뭐라고 하냐? 들리지 않으나 들리는 소리.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암송하는 자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들리지 않지만 세상 모든 사람 80억인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릴지어다. 이 들리는 역사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태필러에게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리지 않으나 들리는 소리. 이게 하나님의 음성 따다로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느나 아느나 보이는 소리. 만질 수 없으나 만져지는 소리. 이걸 영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데 오늘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난 불. 이 모세에게 나타난 불이 불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불은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상징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모세밖에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이런 장면이 어디에 또 있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내려오면서 이건 현상이죠.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가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사울의 귀에만 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으나 들리는 소리. 이 소리가 들리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고 이 소리가 들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소리가 들리는 자가 바로 태필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이게 모세의 소명인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에는 우리가 신을 신고 있을 수 없어요. 신발을 벗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전세계 220개 나라 중에 가장 특별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 종려주일만큼 전세계 크리스찬들이 몰려드는데 올해만큼은 다 셧다운돼서 모일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크리스찬이 한 3만 명 됩니다. 아마 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그 비아 돌로로사, 그곳에 모여서 행진을 하게 된 십자가의 자리, 무덤 자리까지 행진을 하는데 보통 몇십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아마 앞으로 6시간 후에 이스라엘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바로 그날만 크리스찬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허락하는. 그런데 거기에 거룩한 주일, 거룩한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이 고난받은 날,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께 경배하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신발만 벗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덮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나의 철학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일곱 동사, 하나님의 문 일곱 동사, 인류 구원의 7법칙 선언이라고 하는, 일곱 법칙 선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첫 번째가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보고 있는가? 그건 이 땅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지에서, 미얀마 선교지에서 고통을 받는 수많은 선교사들, 기독교인들, 그리고 군부에 의해서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태필러 작년 7월 1일에 시작된, 그래서 이번에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읽게 될 것 같은데, 절생명에서 때가 참회라고 하는 카이로스 타임이 있습니다. 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중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해서 일하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고통당하는 자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할 때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거기에 일어나는데, 자, 먼저 그 도랑을 타고 거기에 물을 붓고 그리고 나무를 올리고 송아지를 올리는 다음에 자기 신들 앞에 이 재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럴 때 아침 번제 시간부터 시작해서,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번제 전까지 바알에 850명이 막 몸부림을 치면서 칼을 불면서 춤을 추면서 자기 신을 불러, 바알이여 바알이여. 여러분 그럴 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정오쯤 지나자, 6시간이 지나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 신이 지금 졸고 있는지, 외출했는지, 잠을 자는지, 딴 일을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그건 가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날부터, 태어난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지켜보신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고 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잘못 번역해가지고 오해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준비하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지, 아니면 지 맘대로 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이걸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이방신, 다른 신들은
말만 지켜본다고 하지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가짜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주연을 지켜보고 계시고, 김영명 목사를 지켜보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때는 고난을 너무 심하게 받으면요, 목사인 저도 성경을 가르치는 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 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주세요. 나는 네가 잘 때도 너를 지켜보고 있고. 어제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지 제 인생에 수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내 장기 중에 망가진 걸 수술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다가 깼는데 하나님께서요, 제 연약함과 그리고 폐렴에, 유한 폐렴에 코로나에 걸려서 장기가 망가진 부분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현장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관심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받는 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요. 울부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서 람셋과 비둠을 건설할 때 지푸라기도 안 주고 수많은 고난을 받으니까, 그리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죽으라고 명령까지 하는 이런 고통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귀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귀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가고,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으세요. 뭐 누가 부자가 되었다, 신문에 요즘에 그 자주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그룹 회장인 임재영이가 그 맹장염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심각했는지 대장까지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데 관심이 있고 그런 데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가 죽든지 말든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있는 자녀가 고통 당하는 데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종려주의와 고난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듣고, 그럼 듣고만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듣고 행동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들의 근심을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는 쉐마예요. 쉐마.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하는 것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으시고, 우리가 들리는 것을 들으세요. 우리의 좋은 것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듣고 고난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들이 무엇에 마음이 빼앗겼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 근심하고 있는지 야다. 하나님의 지각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걸 하늘의 하나님의 삼지각동사라고 해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 세 동사를 얘기하세요. 하늘에서 보고, 듣고,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절망과 여러분의 힘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걸 주님은 나보다 더 통감하고 계시고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게을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계의 지각적인 눈과 귀와 감각의 하나님의 감정동사라고 해요. 그리고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통당하는 거 그리고 부르짖는 거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내려가셨습니다. 야라드라고요. 야라드.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려오시는데 이것이 낮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것이 2000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3500년 전에 약속한 모세의 엘리온 모세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바로 1500년이 지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내려오셔서 이번 주간에는 바로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냐?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환영하는데 여러분 놀란 것은요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계시록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하늘의 천국에 이제 일주일 후에 5일 후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분이 천국을 향해서 환영하는 인파를 보여주는 바로 그게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입성 그게 무슨 의미예요? 왕이신 그분이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야? 사람들이 흰옷을 깔고 나귀를 타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드는데 이게 계시록 7장 9절에 여러분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그 종려나무 흔들 것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잔치가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종려주일마다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내려오신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려오셔서 그냥 한 게 아니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죄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가 마차하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앞에는 내려가서 행동도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자 예수님, 선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마찰, 건져내게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마찰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 일곱 동사, 지금 다섯 개 동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대시대별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각자 각자를 구원하기 위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명상으로 예배드린 우리의 대표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문을 찬양합니다. 여섯 번째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이게 알라입니다. 알라. 인도하여. 알라. 이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히트 할라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동행할지어다. 우리 테필러가 이 땅에 동행하는 자의 일순위. 암송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발씩 한 발씩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인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알란데, 이 인도라는 말이 바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단어예요.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양을 푸른 초장에 맑은 물가로 그리고 잠자리에 언제든지 인도하고, 이것이 목자인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될지어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거기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느라. 엘 에르츠라고 이거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계신 땅, 엘 하나님의 땅.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목표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거기는 일차적인 목표고 원래 목표는 천국이 될지어다. 천국이 우리 인생의 목표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LLH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대한민국 땅에 인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목표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실패자예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 되어야 할지어다. 이 땅에 마음을 쓰고, 이 땅에 애를 쓰고, 이 땅에다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투자하고 하늘에 마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 일곱 동사. 인류 구원의 일곱 동사. 자, 첫째,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따라서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 따라합시다.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삼감각동사, 보고, 듣고, 알고.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이걸 파악하고 동태를 파악했으면 우리의 현황을 보고 계시면 이제 뭐예요? 내려가서, 도와주려고 내려가서 우리를 뭐예요? 건져내고, 우리의 고난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하는 걸 건져내고, 인도하여, 천국까지 인도하여 천국에 입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라, 쉐마, 야다, 야라드, 나찰, 알라, 엘, 에르츠.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라, 보고, 라, 쉐마, 듣고, 알고, 야다, 내려가서, 야라드, 건져내고, 마차, 그리고 인도하여, 알라, 그리고 엘에르츠, 천국까지 데려가려 하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곱 동산. 우리 여기 말씀 전하는 김영동 목사에게도 약속한 것이고, 그렇죠? 우리 김병호 전사에게도 약속한 것이고, 우리 윤강태 집사님에게도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왜 각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일생 동안 이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역사를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이게 엘련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 일곱 동사의 역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일 건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그 현장에 내려가서 그리고 건져내고 그 고난에서 건져내고 그 아픔에서 건져내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 결국은 천국까지 가게 할지어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에 있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번 주간에 그대로 실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를 통해서 엘린된 모세를 통해서 35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이 3500년 동안 보고 듣고 알고 누구든지 보고 듣고 알고 가장 연약한 자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손을 써서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여 천국까지 영생의 자리까지 데려가려 하느라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은 약점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이게 구원서입니다.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늘 있다여 주옵소서. 고난 받을 때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다음 주일날 은혜롭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구에서 살아가심과 성령의 은혜를 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대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전세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